예, GTQ 1급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내용들이 펜툴로 뭔가를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도 아닌데,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또 패턴이 꼭 들어갑니다. 예, 이거는 최근에 나왔던 시험 유형이고요. 패턴과 펜툴을 이용해서 그리는 거. 이것도 예, 똑같은 유형이죠. 와, 특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팔레트 모양과 그 다음에 차자 모양 이렇게 있네요. 요거는 이제 도자기 모양. 이게 오래전 거. 최근에는 이렇게 하다가 예, 요렇게 좀 바뀌고 있죠.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는 애들을 어떻게 좀 쉽게 뭐가 할수 없을까? 그런 약간 좀 빨리 단축하는 방법을 좀 여러분한테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 친구부터 한번 눈여겨 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본형을 따고 난 다음에 이 중간에 또 배를 기반으로 해서 쭉 갈라지는 부분이 전혀 별개인 레이어에 세 개를 준비를 해야 돼요. 야, 이게 난해하죠. 나 펜툴 죽어도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다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만들고 원래는 이제 그림 보고 안 하죠. 종이 보면서 하는데. 어차피 펜은 써야 되겠다. 펜 쓰는 것도 진짜 자신이 없다. 원래 펜은 쓰시긴 쓰셔야 돼요. 자,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맨 위에 자, 맨 위에 보면은 요게 그 여러분 펜툴 고를 때 쉐이프 예, 그리고 가장 또 실수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패스에다 놓고 작업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얘는 종이를 옆에 보고 하는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서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대략, 곡선 만드는 연습은 필인 좀 하셔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배불뚝이 딱 찍었는데, 이렇게 휘는 경우는 꼭 Alt로 한번 찍어주면서, 다음을 기약하고, Alt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단축이 몇개 아는 방법이에요. 일단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런 경우는 쉐이프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난감한 일이 좀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워크 패스라는 애도 살아있는 패스는 맞아요. 컴바인 상태에다 그대로 놓고 여기 보시면 그대로 살아는 있어요. 살아있는 애는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새로 그리시면 안 돼요. 레이어 상에서 새로운 레이어, 컨트롤 시프트 N. 뭔가 그릴 준비나 해주세요. 그런데 아까 했던 실수를 좀 만회할 겸 해서 이렇게 쉐이프라고 해주시고, 대충은 뭐 하나 그려주세요. 예. 그리고 패스 창에 가서, 워크 패스. 워크 패스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패스 1, 패스 2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친구를 검은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누시면 선택이 되는데 검은 화살표 예. 이렇게 선택할 수 있으면 카피도 가능하고요. 레이어 해당된 쉐이프 자리 가서 여기서 컨트롤 V도 가능합니다. 자, 컨트롤 V가 잘 됐는지 그리고 이거 하실 때꼭 쉐이프가 꼭 잡혀야 돼요. 얘가 안 잡힌 상태에서 붙이면 헛작업하는 겁니다. 컨트롤 V 패스해서 예, 잠시만요. 카피 한번 해보고 패스 창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해주고 이거 누르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컨트롤 V 예, 이거 헤매더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복구해도 되겠고 이것도 진짜 자신이 없다. 펜툴에는 최악이다. 근데 펜 도구를 써야 된다. 일단은 레이어를 만들어서 정 힘드시면 폴리곤이나 라소 툴, 패드 값 제로인 거 확인해 보시면서 점 찍는 건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점점점해서 여기 지느러미 좀 튀어나왔다. 좀 그림 보고 따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나 펜트로 못 그리지만 근데 여러 번 찍어야 돼요. 그림 보시면서 약간 턱도 나오고 예.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비슷하게라도 컬러는 채워 놓으세요. Alt, Delete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좀 다듬을 수 있는 거좀 다듬으시면 진짜 좋은데 워낙 빨리 하다 보니까 예, 뭐 다듬을 수 있는 부분 다듬어 주셔도 좋은데 그냥 지나가셔도 되긴 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생선에 예, 다랑어죠. 요거에 여기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부분은 이거 진짜 답이 안 나와요. 펜툴 보시게 되면은 펜 도구에서 새로운 레이어에서 꼭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거 일반 레이어예요. 쉐이프는 맞다. 그리고 두께는 좀 됐다 두껍게 나중에 이제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는 컬러는 빼고 컬러는 여러분도 아무 상관없는 애예요. 이렇게 해서 지정해보고 요거는 셀렉트로는 요런 느낌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점을 많이 찍으셔갖고 부득이 획 만드는 곡선 만드는 법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만 제가 해볼게요. 그리다 만 거는 컨트롤 눌러서 빈 곳을 찍어주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꼬리도 해야 되는데 꼬리도 너무 자신이 없는 분들은 역시 폴리고날 라쏘 정도는 할수 있겠다라고 가정해 보셔갖고 비슷하게 웬만하면 곡선을 자연스럽게 만든 것처럼 여러 번 클릭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아니, 이게 펜툴로 하라고 했는데. 예, 맞아요. 펜툴로 하라고 했는데. 자, 지금 요 느낌에다가, 똑같이 안 와도 똑같이 안 그릴 수도 있어요. 제가 임의의 컬러를 요 새로 만드는 레이어에다가 컬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이 깊은 테두리 두께만큼을 요거죠, 요거. 컨트롤 누르면서 클릭. 근데 요거는 형상이 아직 살아있어가지고 이 친구는 외형 자체를 여기가 아니라 요 자리에다 놓으시고 뭐로 바꿔주냐면 일반 레이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요 쉐이프, 예, 어차피 그렸던 애가 노란색 띠밖에 없거든요, 이 친구. 마우스 오른쪽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라고 하는 저 명령을 딱 눌러줍니다. 그러면 컨트롤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됐고 없어지시고 요 자리에다 놓고 딜리트를 눌러볼게요. 됐죠. 다음에는 원형 도구를 이용해서 물고기의 눈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 Alt Shift 키를 이용해서 여기다 물고기에다가 구멍을 뻥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같은 레이어 안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고요. 자, 지금 제가 마술봉을 이용해서 밑에 있는 애만 이렇게 지정해 봤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가 패스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패스 창에 가셔가지고 밑에 보시게 되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셀렉트했던 내용을 가지고 패스로 변환시킨다는 그런 명령이에요. 워크패스. 워크패스는 더블클릭해서 생선의 배다, 생배. 예, 패스가 살아있습니다. 패스 살아있죠? 셀렉트를 응용하자. 펜툴은 쓰는 건 맞아. 마술봉으로 윗부분 잡고 바로 패스창에 가서 요겁니다. 이게 자꾸 보이는 거야. 위아래 점부터 있는 동그라미. 예. 셀렉트를 가지고 패스로 만들어 주는 거. Make work pass from selection. 예. 눌러서 이거는 생선의 위다. 이건 좀 크게 그리시는 게좀 좋아요. 생선의 위 부분이다. 생위. 굳이 이렇게 안 써도 상관없어요. 위에 있는 부분도 멀리 갈 필요 없이 지정한 다음에 요걸 눌러서 워크패스 더블클릭, 워크패스를 더블클릭하면 패스 저장.
세이브 패스라고 합니다. 이건 꼬라고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요 그림을 잠깐 감춰 주면서 자, 기존에 있는 쓸데없는 애들은 지워 볼게요. 예, 셀렉트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셀렉트를. 지금 보이는 이 도야지도 제가 요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건 글씨입니다. 제가 요 장면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거기서 딱 유력한 서체들 중에서 지정을 해야 되지만 제가 좀 시간을 줄여서 하기 때문에 일을 해주세요. 글씨 썸네일만큼을 컨트롤 클릭 요 자리 가서 구멍을 뽕 내줘 보겠습니다. 잠깐만, 어떻게 비슷해지는겨? 여기다 얹어진 모양을 만들려고 얹은 모양을, 야 이건 진짜 이거를 펜툴로 그리라고 한다면 일러스트레이터의 패스파인더를 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패스파인더를 쓸 수가 없으니까 저 휘는 모양, 휘는 모양, 최소 펜툴, 최소 펜툴, 펜툴 중에서 됐다 두꺼운 애들 골라보고 선 끝부분 캡슐을 둥글게 해주셔야지 이러한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최소는 요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렇게 그리다 말어. 그리다 말고 빙고 찍어. 찍고 난 다음에 두께 좀 높여줘. 두께를 그렇게 말고요. 요 정도는 돼야 되겠다. 예, 거의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야, 참치랑 거의 반복되는데. 자, 쉐이프 그리다 만에는 아직 살아있는 패스이기 때문에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그러면 일반 레이어가 됩니다. 작으니까 안 보이죠? 요 자리는 아주 조그만 노란 색깔이 여기 있어요. 컨트롤 클릭. 예, 로드 셀렉션이라고 합니다. 컨트롤 클릭. 예. 여기 가서 구멍을 뽕 내주기 전에 방향키 셀렉트로 해서 아니 조금 올려봐라. 딜리트 구멍 냈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 구멍만큼 어디 갔노? 예, 얘를 여기다가 얹어야 되는데 야 이거 상당히 어렵네요. 어려워요. 어려워. 어려운 그림이야. 솔직히 어려운 그림인데요. 어쨌든 얘는 요만큼 잘릴 걸 감안을 해야 돼요. 가려놓고 요만큼을 펜툴 안 쓰고 이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만큼이 구멍이 뽕 놔줘야지 이와 유사한 형상이 나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요만큼이 떨궈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하신 분들한테는 너무나 미안하긴 한데 어떻게 합격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아, 비슷하네요. 비슷하게 나왔어요. 오우, 다행이야. 여기 구멍은 쥐약입니다. 펜툴에서는 구멍은 쥐약. 한번 웃어보고 어디가 있는 거야? 이리로 가서 해야죠. 아, 됐습니다. 비슷하게 나온 것 같고요. 벡터로 변환. 합쳐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색깔이 다르니까. 얘는 작은 애. 아까 많이 보여드렸죠? 컨트롤 E 해야지 합치는 건데. 조금 큰 애. 큰 애. 프리 트랜스폼으로 좀 크게. 크면 클수록 패스가 깔끔하게 나와요. 패스가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새로운 공간에다가 제가 보여드릴 겸해서 변환시켜 보겠습니다. 아직 다듬을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어요. 자, 일단은 밑에 있는 애부터 마술봉으로 우리 예쁜 돼지 저금통 패스창 가서 기존에 있는 애들은 다 버려버리고요. 요거 꾹 눌러보겠습니다. 큰 만큼 부드러워요. 큰 만큼
점유수가 많아요. 어허, 얻었군. 얻었죠. 더블 클릭해서 이게 뭐라는 표시는 내줘야 돼요. PP, 예, 피그. 자, 위거 어렵죠. 눈에 보이거든요. 마술봉으로 이렇게 찍으면 선택되고, PP는 끝났으니까 밑에 내려가서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뭔데? 이거는 원이야. 원. 예, 아무도 안 봐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비슷하게 한번 해보고, 패턴이라는 애를 입히는 대략 느낌은 아실 거예요. 저 그림 잘 봤어. 아, 자, 컨트롤 시프트 N. 일단 패스가 아닌 쉐이프에다 놓으시고 뭔가는 이렇게 그려주시고 색깔이 없다 하더라도 뭔가는 색깔을 넣어주세요. 이거는 보통 레이어 스타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찍고 난 다음에 안 주면 어떨까? 어디 형상, 그렇지, 형상이 있어야 돼요. 나 잘 있어요. 꼭 확인하시고요. 여기에 있는 애들 전체를 위해서 요거 패스 셀렉션 툴 골라주신 다음에 직접 현장으로 가서 여기 있는 얘를 먼저 데려와 보겠습니다. 다듬어야 될 게 좀 많을 것 같지만 욕심을 버리시고 선택한 상태에서 카피 컨트롤 C, 예, 강력한 카피를 누르셔야 돼요. 마술이. 자, 그 다음에 안 보이게, 얘가 안 보이지 않을 걸요. 레이어로 가서 얘가 있는 거 꼭 확인해 보고, 야를 이렇게 움직이세요. 너 이리 와봐. 막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V로 해보겠습니다. 와, 바로 오는데? 좋아, 좋아. 그 다음에는, 얘를 하나 잠깐 꺼주세요. 컨트롤 X 해놨다가, 레이어 새로 만든 자리에 컨트롤 V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마스크가 생기는구나. 예스. 예,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이 도야지를 컨트롤 J 하시면 위에 동일한 게 뜨지만 얘는 없을 거거든요. 다른 컬러로 해서 빨강 색깔 동전 대신에 제가 임의의 컬러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예, 얘는 잠시 뒤에는 없어질 거예요. 패스창 가서 원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패스에 보이는 애는 이렇게 해줘야지 패스가 다 잡혀요. 그래서 얘와 얘, 예, 구멍 뚫린 것도 얘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컨트롤 C, 강력한 주문에 컨트롤 C를 누르셔야 되고, 임의로 해도 되지만, 얘 꼭 확인하시고, 이렇게 포켓볼 던지듯이 여기다 놔보고, 컨트롤 V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잘 조립을 해주시고요. 둔탁할 수 있는데, 둔탁한 부분은 이해를 해주세요. 원래 자체가 그런 거니까. 교차하기나 아니면 추가하기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글씨에서 밖에 안 나온 거니까 Alt로 복제해서 얘는 Subtract으로 빼볼까요? 이렇게 해서 구멍도 뻥 낼 수도 있겠고요. 원래 구멍 내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자, 다음에 이제 패턴 넣는 부분은 요거는 이제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저기 펜 툴 자체에 점들을 없앤다거나, 그러니까 깔끔하게 못 땄다는 게, 그러니까 셀렉트로 깔끔하게 못 했다는 게 이번 이게 안 예쁜 거에서는 흠이지만 펜툴로 그린 건 맞아요. 펜툴로 그린 건 맞습니다. 부득이 안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추천해드립니다. 너무 결정적인 오점이 있다. 결정적인 오점이 있는 분들은 내가 진짜 이거는 못 봐주겠다 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눌러서 휘나살표 상태도 놓고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이 표시가 이렇게 보일 때, 이거 Alt 누르라고 했잖아요. 귀가 예뻤어요. 이것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게 Alt를 한번 꺾어줘야 돼요. 여기 휘는 애들이 있으면 Alt를 꺾어주시면, 지금 Alt 누르면서 점들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도 점이 하나 쓸데없이 많이 생겼네요. Alt 눌러서 뚝 분지러 버리겠습니다. Alt 눌러서 조금 휘어봤고요. 이런 건 아예 없애는 게 더 좋아요. 근데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이런 데가 너무 어색했다면 그 정도는 다듬어 줄수 있지만, 자, 그래도 이게 어딘가요? 뭐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래도 난 했어. 안 한 것과 한 거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만든 애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꼭 그룹을 꼭 주세요. 그룹을 주셔야지 애들 이동하기가 좀 편리합니다. 그룹을 찍거나 아니면 오토 셀렉트 그룹을 쓰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패턴 파트인데, 패턴을 보통 이제 제공해주는 그림들을 쓰긴 하죠. 예, 근데 뭐 클립이라든가 이거, 예, 이거는 제공해주는 쉐이프, 커스텀 쉐이프를 이용해서 임의로 제가 하나를 비슷하게 만들어 본 다음에, 자, 이 친구가 좀 복잡해 보이니까 이거는 커스텀 쉐이프 중에서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어려운 부분이 이제 패턴 부분이었는데, 패턴을 정확히 맞추는 게 진짜 어려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패턴의 형태를 이렇게 따신 다음에, 형태가 일단 완벽하게 좀돼 있으면은, 이 형태를 패턴의 유형에 맞게 일단은 유사하게는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가서, 제가 엉뚱한 거 움직였네요. 많으니까 좀 헷갈리십니다. 일단 비슷하게 잡아봤고요. 자, 여기 이제 패턴 만든 애는 혹시 나중에 그릴 일은 없습니다만, 컨트롤 J를 눌러서 4번 만들어주고, 현재 보이는 애를 컨트롤 키 누르시면서 영어 단어 E, 머지 한번 해서, 이 조각을, 예, 오토 셀렉트 레이어를 다 꺼준 다음에, 현재 이 그림에 들어가는 형상에 맞게 비슷하게 일단 배치를 해주시는 거야.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꼬리 부분에도 걸쳐 보고요. 똑같이는 못합니다. 비슷하게 옆으로 해놓고 이두 개의 레이어를 컨트롤 E 해서 가급적이면, 그쵸, 억지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E, 거지 왔나? 컨트롤 E, 하나 더 가야 될까요? 자, 해서 비슷하게 컨트롤 E, 컨트롤 E, 이거 할 때마다 이제 합쳐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글쎄요, 여기까지를 해야지 엉덩이 부분에 이 점이 붙을 것 같은데, 됐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비슷하게 나왔어. 컨트롤 E, 예, 딱 똑같이 못합니다. 컨트롤 E, 고생했네요. 이렇게 이제 범위를 정하신 다음에, 자, 현재 보이고 있는 이 범위만큼을, 억지죠. 일단 크기는 다 맞게 맞아요.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주고, 현재 범위만큼을 이렇게 감싼 다음에, 요거를 패턴으로 밑에 있는 그림들은 다 감춰 주셔야 돼요. 하얀 배경까지. 그다음에 에디트 메뉴에 가서 디파인 패턴 등록 했어. 이제 고생했던 애는 사라지시면서, 여기, 우리 예쁜 도화지의 대상에다가 패턴 오버레이 등록했던 그 패턴을 찾아서 적용해주고, 약간 위치도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으니까 거의 기준대로 애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패턴도 그대로 썼어요. 패턴 오버레이 처리도 해봤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써서 마무리를 해주면 전체를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그리고 색상이나 이런 걸 정확히 맞추는 건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색상 보니까 이런 컬러와 이런 컬러 중에서 좀 진하게 해줄 거 그랬나요? 오케이. 레디알 사이즈를 좀 크게 이 정도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 원본 이미지가 요거였는데 제가 마스크로 가려버려 가지고요. 네, 이건 대폭적인 컬러 수정을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일단 윤곽까지는 제가 좀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인쇄물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벌려서 컬러가 좀 틀리긴 합니다만 정확한 색값을 써주는 게 원래는 정석이죠. 근데 일일이 볼 수가 없다. 보기 힘들다. 거기다가 샤도우, 드롭 샤도우, 제일 단골 손님. 샤도우 자리에 가서 샤도우 원래 기본값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연습하는 한 관계로 조금 값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네, 오케이. 자, 해서 현재 이 부분을 좀 대신해서 패턴이 들어가 있는 제가 드롭 샤도우를 많이 줬네요. 사이즈 좀 작게. 예, 이 친구도 원래 샤도우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드롭 샤도우. 샤도우는 위치를 움직일 수가 있죠. 거의 기본값 정도로만 하시면 될것 같은데. 예, 요렇게 해서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방금 보여드렸던 부분에 대한 그 펜툴 대신해서 어떤 형상 만들어주는데, 형상이 안 예쁜 거를 감안을 하셔야 되긴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있는 팔레트 모양을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셀렉트를 한 다음에 유사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만큼 부분을 제가 위에다가 레이어를 컨트롤 시프트 N이죠. 예, 그래서 뭐 폴리곤을 라쏘로 한다고 하니까 곡선이 안 예쁠 걸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유형을 좀잘 보세요. 그 원이 많은 경우는 원을 이용해서 패드 값은 항상 제로해야 되겠고, 이렇게 나머지는 예, 폴리곤을 라쏘를 이용해서 시프트 키를 누르면서 추가 시프트 키를 한 번만 찍어주시면 돼요. 제가 모나게 한번 찍어볼게요. 이 펜툴을 잘 써야 되는데 말이야. 네, 시험은 임박했고 너무 어렵다. 예, 이렇게 했는데 너무 거칠게 나올 거라는 걸 예상되죠. 셀렉트 메뉴에 보시면 모디파이에 상당한 기능들이 많은데 그중에 스무스가 있습니다. 스무스를 보시면서 값을 제가 한 많이 뛰게 20 정도 줘보고 프리뷰를 껐다 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20. 일단 오케이. 예, 일단 둥글게 상당히 처리가 됐죠. 예, 끝부분 뾰족한 부분은 같이 더불어 같이 됐기 때문에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직진 한번 하고. 코너 부분은 뾰족해야 되는데 여기는 둥글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제가 생각했던 범위보다
나왔죠? 패스로 한번 변환시켜 볼게요. 셀렉트 한 부분을 뭔가는 색깔을 채워 놓으시고 하시면 더더욱 나중에 수정하기가 좀 좋습니다. 어떻게 봐봐. 둥그러지긴 했는데 이 부분을 못 다듬었구나 하시면서 셀렉트는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가 곡면이 아주 부드러워진 것만 확인이 좀 되고요. 동일하게 로드 셀렉션 컨트롤 클릭, 컨트롤 클릭. 얘는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되고요. 패스 창에 가서 현재 셀렉트한 걸 기준으로 해서 저 패스로 좀 변환시켜 줘. 예쁘게 나름 예쁘게 나왔습니다. P 펜툴 다듬거나 미세하기는 꼬이지 않게 잘 조심하시고요. 불필요한 점들은 꼭 Alt 키를 눌러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손을 대면은 덫이 나요. 예, 끝났네요. 끝났어요. 동일한 방법이었죠? 워크패스는 임시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찍었다가 다른 걸 그리면 워크패스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쉐이프 모드라. 그렇지? 꼭 워크패스가 아니라 더블 클릭을 해서 무언가 이름은 꼭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아까 동일한 방법으로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 쉐이프 상태에서 여기 보이는 거는 안 보이게 해주시는 게좀안 헷갈려요. 새로 만든 레이어에서 어떤 쉐이프든 일단 뭐 컬러는 좀 맞춰주면 좀 좋겠습니다만 해서 기본에 어떤 형태만 있으면 돼요. 형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유형이 여기 안에 들어가서 홀, 구멍 역할도 했네요. 팔레트에. 그러니까 뭐 하나 가지고 여러 개를 써먹을 수가 있겠는데. 자, 이런 게 보이더라도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있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얘. 이렇게 하시거나 완벽하게는 검은 화살표를 이용해서 점만 잡고 복사가 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동시에 보여지는 거는 워크패스와 같이 보여줘서 그래요. 일단 완벽하게 강력한 힘으로 컨트롤 C를 어금니 물면서 카피하고 제대로 카피하고 안 보이게 해주고 레이어에 가서 얘가 이게 움직여지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컨트롤 V 바로 들어가죠. 됐고요. 예, 여기 구멍 만드는 부분도 이게 만들어지면 다 끝난 거. 예, 얘를 Alt 키로 복제해서 Ctrl T 크기 맞게 줄여주고 이런 느낌은 이제 반대인 것 같아요. 그죠? 반대로 나와 있는 형상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하면 교차 모드로 돼 있는데 이걸 Ctrl T 눌러서 Alt 누르면서 요렇게 플립을 시킨 거죠. 약간 찌그러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형상에 맞게 이건 이제 빼기죠. 빼기.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건 교차로 돼 있네요. 많이 쓰는 게 빼기. 그다음에 구멍이지만 잡혀요. 이건 빼기. 아니, 이건 더하기. 들어가고 나가는 쪽으로 많이 쓰니까. 더하기 모드로 돼 있으니까 이런 형상 얼마든지 만들겠죠. 요거는 더하는 게 아니라 빼야 된다고 한다면 꼭 선택하신 다음에 빼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똑같은 유형 갖고 만드는 경우는 이런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를 이용해서 만들었는지는 보지는 않고요. 펜툴로 이걸 작업했다는 흔적을 여러분들이 남기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뭐 패턴이나 그런 유형이니까 시간을 단축하시는데, 예, 집중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썼던 전체 일부 이걸 사용해주는 펜툴 작업하다가, 이건 참고로 보세요. 펜툴 작업하다가 컨트롤 키를 누르면 최근에 썼던 화살표가 나와요.
점 잡고 뺄 수도 있고. 뭐 극심한 변화를 주시면 안 돼요, 원래는. 예. 펜툴 쓰다가 컨트롤 누르면, 예. 최근에 썼던 P 펜툴 작업 컨트롤, 특히 하얀색 화살표가 많이 도움이 되니까 이때 그런 걸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패턴이 들어가 있고 펜툴을 통해서 뭔가 그려야 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만들어 봤던 강좌였는데, 예,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어렵게 보이는 펜툴도 꼼꼼하게 작업하는 그런 부분이 요하는 부분이지만, 예, 패스와 즉 펜툴과 셀렉트는 하나인 대상과도 같다. 이런 점을 좀 명심해 보시면서, 제가 보여드렸던 포토샵 1급 펜툴이 많이 나오는 펜툴과 패턴 이야기, 예,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연습하시는 부분, 시간 단축하시는데 열심히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